찍으면 여기가 케이스고 여 네. 밑에 얇은 판 네. 이 케이스 밑에 얇은 판 이게 냉각판이고 냉각판 밑에 이거 이제 내가 봤을 땐 카본 소재 같은데 카본 소재 마지막 바닥 마감 이 지금 이것만 지금 긁힌 거 냉각판에는 정확하게는 이거를 뜯어서 봐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보면은 냉각판에는 그렇게 큰 상처는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 보면 냉각판하고 이만큼 튀어나온 공간이 이 안에 공간이 한 이 정도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떠 있는 부분이라 냉각판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EV6 배터리팩 77.4kW 파워 배터리 팩을 전체 해체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 팩이 배터리 팩이 4개 한두개 8개 여기 4개 8개에서 32개가 들어가고 아이러닉 5 같은 경우는 얘하고 얘가 2개가 빠져서 30개예요. 그래서 아이러닉 5 오너들의 성화가 많았죠. 아, 성화가. 같은 차인데 왜 우리는 배터리 두 개 뺐냐. 맞는 말이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BMS가 없는 상태로 지금 이렇게 입고가 된 거라 BMS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제일 먼저 이제 파워. 파워 릴레이 어세이를 탈거를 하고 여기 이제 이 단자에서 얘가 마이너스 단자예요. 마이너스 단자에서 이게 배터리 전체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게 파워 릴레이 어세이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배터리들이 전부 이렇게 직렬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서 얘하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되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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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저쪽에서 또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쪽에서 이쪽에 이제 전부 이렇게 연결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배터리 마이너스 해서 이렇게 가고 배터리 플러스가 이렇게 돼서 전체 32개의 배터리 팩이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제 휴즈가 메인 휴즈가 여기 들어있는데 지금 메인 휴즈가 탈가된 채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원래 메인 휴즈가 들어있는 자리인데 메인 휴즈가 없죠? 여기에 메인 휴즈가 들어있는데 여기 이제 바닥에서 차를 떴을 때 휴즈가 나간 경우에 휴즈를 교체하려면 배터리 팩을 다 내리고 하면은 일이 많으니까 밑에서 여기 이제 오픈이 돼요. 지금 오픈 돼 가지고 밑에가 보이는 건데 밑에서 오픈해서 밑에서 이거 풀어서 휴즈를 교체할 수 있도록 여기가 오픈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BMS하고 휴즈를 뜯어본 것 같아요. 위에 확인차 배터리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다가 이게 이제 교체 작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입해온 건데 휴즈하고 BMS가 없는 상태예요. 여기 보면은 배터리 버스바가 저 긴 것도 버스바고 긴 것 같은 경우는 이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하고 연결해 주는 거고 각각의 배터리하고 배터리 팩이 작은 것도 버스바인데 여기 보면 가운데 전부 보면은 가운데는 이 커버가 틀려요. 그 이게 분홍색이고 이건 녹색이고 이렇게 틀리죠?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다 그래요. 전부가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가운데 거는 이렇게 열어봤을 때 여기는 전체가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는 좀 틀리죠? 네. 가운데 거 이거 열려 있는 거는 이거는 휴즈 개념이에요. 휴즈 각각 휴즈 개념으로 이렇게 만약에 뭐 전압이 갑자기 높다든가 그랬을 때 여기가 끊어지도록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가운데 거 여기 보면은 분번이 틀리죠. 분번이 얘는 69000이고 얘는 69010인데 이렇게 보면 열었을 때 이렇게 확실히 틀리죠. 이게 이제 휴즈 개념으로 이렇게 제작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배선 각 배선을 이게 탈거하는데 여기에 팩을 하나씩 빼주고 여기 커넥터가 엄청 약해서 살짝만 잘못하면 얘가 그냥 부러져서 떨어져 가지고 조심스럽게 떼야 돼. 그리고 이거 온도 센서가 각 이 양쪽에 하나씩 들어있어요. 온도 센서. 네, 각각 온도 센서랑 배터리 정보들이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셀 모니터링 유닛이라고 CMU가 각각 이쪽 라인께 하나 있고 이쪽 라인께 하나 있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쭉 가서 여기에 이제 BMS로 정보가 오는 건데 지금 여기는 BMS가 없는 상태로 들어온 차라 들어온 배터리죠. 차가 아니고
파워 릴레이 SA 8부분 넣고 이렇게 폐선 작업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팩토리 팩을 해야겠죠?